1회 모아야 돼. 이건 언제 써요? 1, 2. 우선 기본은 이게 추천인데, 네. 요거 방, 이거 다섯 개의 방 타일을 쓰는 거라, 보고서 1, 2, 3, 4, 5 해도 되겠네요. 왜냐하면 초보들은 1, 2, 3, 4, 5 해야 되겠네요. 프레버드 한 개 주고 뭐 두 개 주고 개수니까요. 그러니까요. 네, 그것만 알아서 이렇게 조합하면 돼요. 처음에 뭐 초등학생들은 네. 1부터 시작해도 네, 돼요. 네, 6, 7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. 아, 여기 너무 어려워요. 네. 저 말하자마자 거의 걸리는 거 구두 있어요. 구두. 와, 구두 있어요? 근데 이거를 하다 보면 좀 이렇게 분위기가 나겠죠. 네, 할수록 재밌을 거예요. 네. 네. 근데 이거 네, 애들이 할 수 있을까? 조금 여기 단어가, 예를 들어 방금 전 철학자 이런 거는. 문제를 낼 때, 이렇게, 이거 어려우니까, 맞아요. 잠깐만, 이렇게 뒤돌려서 이 단어, 아니면 뒤집어서 이 단어 해서, 요 한 장으로 네 개를 이렇게 봐가지고, 그 중에 하나 고르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네. 그 중에 하나 나오겠지. 네. 아니면 못하면 두 장까지도. 네네. 여덟 개 단어가 나오니까. 그쵸. 뭐, 이렇게 그러면 놓고서 봤을 수도 있으니까, 이렇게, 네. 이렇게. 그 안에서 한 장 꺼내서. 아니면 이런 식으로 바꿔서 고를 거라면, 검은, 주머니 같은 거에 이거를 넣어가지고 그래도 되겠네요. 네, 골라서 네, 될 것 같아요. 네. 중간에 이렇게 진짜 근데 저희도 이렇게 한 장에서 네 단어 중에서 네, 골랐듯이 네, 네. 그렇게 하는 게 네. 나을 것 같아요. 뭐 하나는 걸리겠죠. 네. 네. 너무 설명하기 어려운 거 맞추기 그쵸. 어려운 건 좀 피해서 내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렇다고 너무 어렵진 않아요 단어가. 맞아요. 네, 보면 그냥 되게 일반적인 단어. 네. 많아요. 그냥 근데 이게 아는 사람들끼리 하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, 저는. 모든 게임이 그렇죠. 아까도 저희 막 트레버드 작성할 때 이거 하양님이 틴트 제공자야. 그럼 하양님 스타일을 저희 아니까 그쵸. 트레버드 여러 개 적은 것 중에 이거 지워. 이거 쓸 것 같아. 되게 그 인텔리안 스타일로. 아니, 아까 가발이 맞추는 단어였을 때 우리가 부탁해요. 이걸로 바꿨어요. 저는 모발 하려고. 저 사람은. 네,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된다. 네. 네. 노래를 부를 것이다, 막 이런 거. 인텔 스타일이었는데, 내가. 그렇게 저 사람은 이걸 쓸 거니까 우리가 요거를 요렇게 하자 해서 트레버드 정리하는 게 있어서 아는 사람들이랑 하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. 그러네요. 그리고 우린 두 명씩 팀을 갈랐잖아요. 네. 이제 세 명 이렇게, 네 명 이렇게 하면. 그럼 아마도 재밌을 것 같아요. 네, 그러면 서로 막 불쑥불쑥 정답을 막 말하니까 오히려 정답 그 다섯 번의 기회도 금방 사라지니까 네네.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. 저는 이거 여러 가지 그 한 가지나 여러 가지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막 이것저것 떠올려보고 생각하는 그 과정이 되게 매력 있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한 3-4반 정도 네, 갖고 싶은 게임이네요. 좋네요. 네. 저는 이게 마음에 들었어요. 책이. 요 책이. 책 예뻐요. 네. 왠지 이 구멍 뚫린 책이 요런 형태가 네. 마음에 들어요. 이거 우리 결제판이 이런 모양 아닙니까? 맞네요. 아, 결제판에 구멍을 뚫었어. 네네네. 맞네요. 그런 옛날 그 느낌 나네요. 네. 단어도 수준 괜찮았고 그래서 중학년 이상 괜찮지 충분하죠. 않을까요? 네, 저학년은 조금 팀 먹어서 하는 게 저학년은 힘들 것 같고 4-6학년은 괜찮을 것 완전 같아요. 괜찮은 그리고 것 같아요. 어른들이 친구들끼리 어른들이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. 재밌네요. 저도 3개. 3개. 저는 교실에서 하기에는 조금 제한적일 것 같은 느낌? 그러니까 아이들끼리 쉬는 시간에 하기에. 그래서 저는 다 장점이 있지만 2개? 2개. 네네. 뭐가요? 이게요. 아, 별이? 별이 두 개? 왜요? 두 개가 어때요? 아니, 그게 아니라 뜬금없이 장점이 있지만 두 개 이래서. 장점이 있지만 무슨 뜻일까 했어요. 네. 세 개면 사야 된다는 전제. 아니, 저희 그런 거 안 하고 있어요. 우리 이제 세 개도 세 개지만 이제 너무 안사 이런 거 있잖아요. 마음속에 장바구니에 네. 장바구니 좋네요. 장바구니 네. 마음속 장바구니에 돈 많아질 때 사기 그렇지. 어쨌든 두 개요? 두 개. 변하진 않아요. 네네. 이런 유의 게임이 많이 있었잖아요. 그쵸. 그죠. 네. 뭐죠? 코드네임인가? 코드네임. 그것도 있었고. 디크립토. 아, 디크립토랑 뭐 진짜 비슷하다. 저는 그 저번에 저희 했던 거 뭐죠? 블러핑 게임에서 스컬? 스컬. 그런 것보다 전 이런 게 더 재밌어요. 막 남 속이고 막 계산하고. 이건 사실 계산 안 해도 되지 않아요? 스컬은 되게 근데 심플했잖아요. 그쵸. 유료 자체가 그쵸, 너무 깔끔해. 네, 근데 너무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긴장감이 확 오잖아요. 그니까요. 저는 이런 유의 게임이 저는 더 좋아요. 아, 그런 게임은 너무 제가 부담스러운데 네. 이건 너무 좋아요. 이런 스타일이죠. 맞춰야 된다는 부담감도 되게 컸고 네. 그리고 설명을 또 내가 해야 되고 네, 설명해야 된다는 설명하는 더 것도 좀 부담스럽고 그래서 이런 거를 이런 친구가 있을 수 있죠. 놀이로 그렇죠. 하고 싶지 네. 않아요. 네,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저 성향이라면
0개나 반개 주고 싶지만 영상이니까 2개 최대한. 근데 되게 매너가 있으셔. 저는 일단 일러스트가 이렇게 일러스트는 마음에 들어요. 진짜 네? 일러스트. 아이들이 좋아할 거예요. 네, 애들이 딱 좋아하는 우리 옛날에 문방구에서 팔던 그러니까. 그런 거. 그러니까. 이거 미라 너무 귀여워요. 미라. 최애. 그래서 일러스트는 애들이 참 뭐 괜찮다, 좋아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. 다만 이제 별로 테마에 그렇게 몰입되진 않네요, 이게. 그렇죠. 내 이게 막 가는 그런 거는 몰입되진 않아서 좀 안타깝고 대신 이거를 저는 교실에서 단체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. 맞아요. 네, 괜찮다. 네, 단체로 청백 수도... 두 팀으로 나눠서. 그래도 저 진짜 옛날 사람인데 청백 팀. 어떻게 청백 괜히 했나? 홍수착수로 할게요. 명랑 운동에서 명랑 운동에. 아니, 여자 남자라는 거 홍수착수로 해주세요. 네. 네. 또는 두 팀씩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모둠이 있으면 두 모둠씩. 보통 한 모둠에 네 명 정도 되니까 4대4 하면은 나쁘지 않을 것 나쁘지 같아요. 나쁘지 않죠. 네. 그래서 이렇게 두 팀씩 딱 하기 좋은 게임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. 그 중에 하나다. 네, 그런 걸로 이렇게 몇 개 쫙 돌리면 이제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목록 좀 주세요. 그럴까요? 네. 알겠습니다. 네. 네. 이거 줌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소회의실에 애들 보낸 다음에 선생님이 소회의실에 들어가서 비밀 단어 보여주고 트레버드 본인들이 막 의논해가지고 작성하라 그러고. 그러니까 그냥 이런 거, 그러니까 소회의실에 쓰면 되죠 직접. 네. 힌트는 쓰면 되고 네. 단어는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보여주면 되겠네요. 그러면 될 것 같아요. 그렇게 네. 해서 맞추는 수업 시간에 배운 단어 중에서. 오, 괜찮네요. 그러면 굳이 이런 걸 할 필요도 없이. 개념 설명할 때 좋겠다, 그렇죠? 네. 네. 그래 저는 두 개 드리겠습니다. 와, 생각보다 많이 주셨네요. 이런 게임 전 재밌어요, 이렇게. 이거 봐, 책 예쁘다니까. 책이 예뻐진 책. 그래. 책이 진짜 책 같아서 딱 좋아요, 이렇게. 그러니까요. 적절한 두께감과. 이제 제가 이제 결제 받을 때. 이제 교장선생님이 저한테 이거 집어던지셨는데 아이고야 그렇죠 제 이마에 이게 딱 맞고서 이제 피가 났지만 네. 아닙니다 교장선생님 케첩입니다 그런가? 아 정말 아무 말 머리가, 머리가 빠졌어요 모발 모발 하면서 이제 피가 흘려서 핫도그를 찍어 먹겠습니다 머리에 핫도그를 찍어서 먹었었지 칼슘 필요하죠 피가 많이 흘렸으니까 머리 아프신 것 같아요 네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. 네, 마치겠습니다. 네, 마치겠습니다.